냄새 한번 맡아봐봐, 재롱아. 향긋하다. 매실 냄새 한번 맡아봐봐. 향긋해. 맛도 봐봐. 이 근데 막 농약 쳐져 있는 거 아니야? 무농약. 아, 오케이. 무농약. 한 달 전에 주문해 놓은 거예요. 근데 엄마 옆에 딱 붙어가지고. 일로 올라 와. 엄청. 매실 강아지한테 안 좋을 수도 있잖아. 놀기야에서 냄새 맡아보라고. 방금 즙을 핥았어. 그 정도야. 못 먹는 것도 아닌데. 구연산이 많단다. 구연산이 어디에 좋아? 몸의 면역력을 키워주는 거야. 우리 몸을 알칼리화 만든다나. 아, 백재롱 여기 왜 이렇게 관심 있어? 너무 귀엽잖아. 재롱이는 관심 없는 게 어딨냐? 그래도 오늘은 유독 관심 있어. 재롱이 아니 딸이. 그거지. 색다른 걸 갖고 왔으니까 그렇지. 또 못 보던 걸 갖고 왔네. 아무리 1년 됐어. 지가 1년 전에 그걸 기억할 수 있겠니? 재롱이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와서 도와주려고 생각이라도 하고 옆에 와서 냄새도 맡아보았는데 너는 뭐냐? 엄마가 벌려놓으면 와서 싹 좀 까주고. 내가 해야지. 까줄까 아마? 까줘. 근데 이거 어떻게 까는지 몰라. 꼭지 이거 둥둥 떠서 지저분하잖아. 깔끔하게 해놓으려고 해볼게. 근데 칼로 해서 위험하다. 너는 요지로 해야 돼. 아, 예전에 요지로 했었던 거 기억나. 손으로 해도 되네? 그거 하는 건 또 된 것도 있지. 내가 그럼 지금 손으로 할 수 있는 거야. 내가 지금 손이 하나 카메라 들고 있으니까 위에 저기 뭐야 매실나마라 심으라겠어. 심어갖고 그러니까 손톱으로도 다 돼요. 세주 좋네. 냄새가 너무 좋다. 냄새 좋지. 이게 완전 튀어나온 애들이 있구나. 응. 튀어나온 거 있어. 뭐야? 숭숭 다 되잖아. 아니 매트 다 깔아놨는데. 다시 왔어. 오늘 다 왔어? 근데 너 일해. 우리 잘하네. 그치 재롱아. 재롱이는 맘만 봐. 옆에서 쳐다봐 주는 것도 일하는 거다. 덜 심심하게 만드니까. 그치 재롱이 잘하지. 우리 재롱이한테 물어봐. 통과할까 말까 하고 고개를 샥 통과. 어 괜찮아. 오케이. 조금 눈에 보이게 흠이 있다 보이면 재롱이한테 묻는 거야. 재롱이가 오케이. 오케이 방금 하는 거 되게 언니 같았어. 아, 언니도 맨날 오케이 이러고 댕기자. 그러면 저게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. 재롱이가 누나 뭐 하고 있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게 재밌나 보다. 그치? 가지도 않고 가만히 있네. 얘는 그냥 우리 사이에 껴서 이렇게 있는 걸 좋아해. 그래? 안정감. 그래 재롱아? 왜냐면 노는 것도 공놀이 하는 것도 뭐 한두 번이지. 한두 번 던져주는 거지. 뭐 아, 힘들어. 이거 해놓고 파트에 저기 재롱이랑 오이 따러 가라. 아, 왜 이렇게 할 일 많아. 맞아. 무슨 삼촌생활 농촌생활도 아니고. 달달한 사탕을 하나 먹어. 나 요즘 사탕을 안 먹고 있어. 내가 최근에 한 달? 두 달 배가 너무 아팠거든?
근데 나는 원래 배가 잘 자주 아픈 배인데 좀 다른 거야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. 근데 내가 그 한 달 동안 달라진 점은 그 형부가 사다 준 사탕을 지금 한 달 동안 먹고 있거든? 맛있는 거? 근데 꼭 한 달 동안이나 먹냐? 너무 맛있으니까. 밥도 아니고 맛있는 건 하루에 막 두세 개씩 먹거든? 그래서 아 사탕이 문제인가? 뭔가 그 당 관련된 그게 좀 문제인가? 생각해서 일단 끊어보려고. 요즘 탄산도 안 먹고 몸이 정상은 아니야. 그게 아닌 게 아니고 좋은 현상이네. 탄산도 안 먹고 그 대신 즐거움이 잘 없어. 인스턴트 푸드도 먹지 말고 그래. 저기 자연식으로 바꿀 거야. 거의 그러고 있어. 채로만 고기하고 채소만 먹어라. 채로 어디 간다는데? 채로이 어디 가려고? 벌레가 나왔어. 다 봤어? 일 다 했어, 재롱이? 일 다 했구나. 재롱이 일 다 했네. 일 다 하고 그래도 피곤한가 봐. 쉬고 싶대. 웃기지. 볼로 한번 봤다, 이거야. 하긴 길게 할 만큼 했다, 애. 짠나는 자 마무리 다 해라. 재롱이가 근데 옆에서 관심을 주니까 하게 됐어. 되긴 들었어. 재밌잖아. 귀엽잖아. 보는 맛이 있잖아. 근데 재롱이가 옆에 없으면 좀 시간이 더디게 가지. 심심해서. 응. 여기 왜 들어가는 거야? 언니 얘 좀 봐. 어머. 재롱아. 들어가면 안 된다 그쪽으로. 들어가면 안 된다 그쪽으로. 왜 앉아? 네가 앉으니까 너무 귀여워.